안녕하세요. 식사하셨나요? 네. 저희들이 지난주에 제가 못 뵌 분들이 앉아 계셔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무엇을 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은 스캇 백 박사의 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스캇 백 박사의 거짓의 사람들, 악의 심리학을 찾아서 이 책을 텍스트로 해서 이제 그 악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깃들여 있는 악을 들여다보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수업에서 제가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그 악을 연구하려는 연구자들이 많았는데 이 스카펙이 관심을 갖는 악은 뭐 히틀러 같은 명명백백한 그런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 있는 정말 그 자기 자신도 자기가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깃들여 있는 악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악을 잘 알지 못하나,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악을 잘 알지 못하나. 그래서 칼 융의 섀도우 그 그림자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가면을 쓰고 있는 우리 뒤에 우리가 뭔가를 잘못할 때 얼른 그것을 핑계라든지 남 탓이라든지 자기 합리화 같은 걸로 포장지를 싹 사서 그 그림자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던져놨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우리의 악에 대해서 잘 못 본다 하는 것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이제 조금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는 그 스카펫 박사가 소극적 악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악을 이제 보통 악이라고 하면 그 뭐 마귀라든지 그런 형이상학적인 또는 초자연적인 그런 힘을 상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정신과 의사로서 스카펫 박사는 악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 생명에 관한 속성과 반대되는 것을 악이라고 정의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관한 것은 자율성이라든지 인격성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생명의 그 자기를 활짝 뽑히는 것, 이런 속성을 진작시키는 방향은 선이고, 이런 생명의 속성을 억압하거나 훼손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은 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지난 시간에 다룬 악은 소극적 악을 다뤘습니다. 이 소극적 악은 무엇이냐면은 적극적 악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적극적 악이라고 한다면, 소극적 악은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는, 자기 자신의 생명력을 활짝, 자기 자신의 개성을 활짝, 자기 자신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방해 요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소극적 악이라고 했는데요. 주로 이런 사람은 강박장애를 앓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강박장애라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왜 우리가 이 두뇌에서 강박장애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조금 설명했는데요. 그 강박증이라는 증상은 정말 우리가 진짜 직면해야 될 인생의 중요한 문제, 그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도록 증상 쪽으로 주의를 돌리려고 하는 마음의 기능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스카펫 박사는 이 회피형 그 사람, 정말 자기 문제, 진짜 문제로부터 등을 돌려서 그것에서 도망가려는 사람들이 강박장애를 앓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것을 다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소극적 악이 아니라 좀 적극적 의미의 악으로 들어가는 첫 단계인데요. 오늘 아마 다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나르시시즘입니다. 자기애입니다. 근데 그 이 스카펫 박사의 거짓의 사람들에는 이 자기애를 전반적으로 다루지를 않고 자기애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격리현상의 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넓게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강의를 조금 순서를 바꿔서 나르시시즘, 일반적인 의미의 나르시시즘
용유가 어디서 생겼으며 무엇을 의미하며 유형은 어떤 유형이 있으며 하는 그 학자들이 이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학자들마다 좀 다른 점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이 강의 전반부에서는 이것을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루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그 오늘 받으신 강의 안에는 중간쯤에 보면요. 그 내가 나르시스트인가를 스스로 검사할 수 있는 그 검사 진단 그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걸 해보고 내가 이 0에서 10까지 중에 나르시스트인지 아니면 그 반대쪽인지 하는 것을 스스로 좀 볼 수 있도록 스스로 점검해보는 검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스캇 백 박사의 병적인 자기에 대한 이것이 왜 악인가 하는 설명으로 이제 이 강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실제 나르시시즘입니다. 나르시시즘. 그래서 오늘 이 전반부의 강의 내용은요. 나르시시즘의 의미와 유형, 인격장애로서의 나르시시즘이 어떤 것인가. 나르시시즘에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는데요. 그 긍정적인 기능은 무엇인가. 그리고 악성, 정말 그 병적인 정신병리로서 나르시시즘은 어떤 것인가. 악성 나르시시즘은 어떤 것인가. 그 특성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가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잠깐 그 신화 정신분석학 또는 정신병리학은 그리스 신화에서 그 용어를 딴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화의 중요성, 신화의 의미부터 좀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왜냐? 스캇 백 박사가 바로 이것이 이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캇 백 박사는 지난 시간에 악의 심리학, 우리 정신 안에 깃들어 있는 악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모델로는 부족하다. 예를 들면 뭐 생물학적 모델이나 의학적 모델이나 이런 단일한 모델로는 부족하고 통합적인 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필요한 하나가 문학입니다. 특히 신화. 그래서 이 악의 이 얘기는 스캇 백 박사 악의 심리학에서 이분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악의 심리학은 문학, 특히 신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 그러냐? 오랜 옛날부터 인간은 악과 씨름해왔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이 자기가 악과의 싸움에서 배운 교훈들을 신화와 결합시키려는 경향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신화는 이런 인간이 그 배워온 교훈들이 쌓여있는 창고와 같습니다. 지금도 이 새로운 신화들을 보태고 있습니다. 지금 보태진 새로운 신화에 해당하는 것이 반지의 제왕입니다. 반지의 제왕에서는 악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전형적인 악에 대한 악을 나타내는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골룸도 그 하나입니다. 뭐 사우론, 또 그 사루만, 사루만은 원래 선의 편에 있다가 악한 쪽으로 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골룸이라든지 이것은 요즘도 새로운 신화가 이제 더해지고 있는 한 예가 되겠습니다. 신화라는 것은요, 미토스라 그러죠. 로고스와 반대되는 말입니다. 로고스는 주로 학문 언어라고 한다면 신화는 이미지나 이야기를 가지고 인생의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분석학에는 신화에서 가져온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일렉트라 컴플렉스, 그리고 나르시시즘, 또 뭐가 있죠? 여러분 혹시 아시는 거 있습니까? 기억나시는 거? 많죠? 아마 들으시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이게 좀 흐린데 잘 보이시나요? 이것은 1903년에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라는 화가가 그린 이 에코와 나르키소스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 나르키소스가 이제 그리스어로 이걸 영어로 하면은 나르시시즘이에요.
영어로 읽으면 나르시스고 그리스어로 히라보로 읽으면 나르키소스입니다. 왼쪽에 이렇게 물속에 이 나르키소스는 물속에 비친 자기의 아름다운 얼굴을 지금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죠. 근데 그 왼쪽 옆에 있는 것이 에코입니다. 에코. 이 에코는 나무를 붙들고 있죠. 여러분 그 에코 신화 아십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우리가 에코 하면 메아리죠. 메아리를 에코라 그러죠. 여보세요 요요요요요 에코죠. 이 에코까지요. 이 에코 신화는 이 에코는 원래 님프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 제우스 신이 바람을 많이 피웠잖아요. 그래서 제우스가 밀회를 하고 있는데 헤라가 제우스가 밀회하는 현장을 덮치기 위해서 이제 기세등등하게 왔죠. 그러니까 제우스가 밀회하는 현장을 들키지 않으려고 에코가 헤라를 막 나가서면서 수다를 떱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제우스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헤라가 노발대발했죠. 그래서 에코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너는 앞으로 너 그 저주스러운 혓바닥에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수다스러운 혓바닥을 다시는 너는 놀리지 못할 것이다. 너는 앞으로 다른 사람이 한 말의 끝말만 똑같이 반복해서 할 수 있을 뿐이 다다다다다다 이 말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게 이 벌을 받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에코 이야기입니다. 에코는 절대 이제는 뭐 스스로 뭔가를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코는요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사람을 대변하는 그런 캐릭터가 그런 존재가 됩니다. 이 에코와 나르키소스는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르키소스는 아버지는 강의 신이고 어머니는 물의 님프죠. 요즘 말로 하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다 엄청난 미남 미녀들입니다. 그리고 족보가 있는 집안에 엄친아에다가 엄친아들에다가 엄청 미남이었죠. 몸도 잘 빠졌고요. 그래서 누구나 이 나르키소스를 한 번만 보면 금사빠가 됩니다. 금방 사랑에 빠져서 정말 나르키소스를 어디를 가든지 이 쫓아다니면서 제발 나한테만 한 번만 눈길을 좀 주세요. 이렇게 사랑을 갈구하고 합니다. 근데 이 나르키소스는 악명이 높았습니다. 좀 친절하면 좋았으련만 너무 자신이 아름다운 것 아름답고 또 어디를 가도 자기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또 사람들이 이제 나르키소스의 눈길 한번 받으려고 모금이니까 굉장히 오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이제 구애자들을 면박을 주고 횡단하고 눈길도 쳐다보지 않고 그러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악명이 높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에코가 숲에서 사냥을 하는데 나르키소스, 그 산책하는 나르키소스를 보았습니다.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르키소스를 스토킹을 합니다.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느끼죠. 그래서 나르키소스가 너는 누구냐 하니까 나는 에코입니다라고 할 수가 없죠. 너는 누구냐 하니까 냐냐냐냐냐 할 수 있죠. 나와라 라라라라라라. 그러니까 나르키소스는 이걸 모르죠. 자기가 누군가 자기를 놀린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에코는 더 이상 아 나르키소스한테 말을 못하고 이제 자기를 좀 보여야 되니까 숨어있던 데서 쫓아나와서 나르키소스를 뒤에서 껴안아 백허그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르키소스가 깜짝 뱀이라도 뱀이 자기를 만진 듯이 깜짝 떨쳐내면서 너와 사랑하느니 내가 차라리 죽겠다 하면서 모욕을 줬습니다.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에코는 동굴로 들어가서 이 지금 나무를 붙잡고 있죠? 그 나무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아 내가 살아서 못하겠나 아 나는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 나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날라서 몸이 이제 드디어 없어지고 목소리 에코만 남았습니다. 메아리만 남았습니다. 그 일이 이제 이렇게 끝났으면 뭐 아무 일이 없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나르키소스를 누구나 다 사랑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남자 청년이 이 나르키소스에게 구애를 했습니다.
아, 저와 좀 차를 한 잔. 그러니까 나르키소스가 또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부회사들을 매몰차게 너무나도 그 가혹하게 거절한다는 소문이 신들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들도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아, 신들의 뭐라 그러죠? 망신을 혼자 다 시키고 있군. 이제 그렇게 안 좋았는데, 이 그 부회자 청년이 나르키소스한테 이제 사랑을 고백했다가 거절당했죠. 그래서 이 청년이 복수의 신 네메시스에게 맹세를 하고서는 자살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맹세를 하냐면, 여신님, 저 오만한 나르키소스가 짝사랑의 그 아픔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호소를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네메시스, 복수의 여신이 이 호소를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르키소스가 어느 날 숲을 거니는데 아주 많은 샘물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기 자기가 사랑하는 숲이었습니다. 자기가 정말 산책하기 좋은 숲이었는데 그날따라 아주 거울 같은 샘물을 보게 된 겁니다. 샘물을 보니까 너무나 잘생긴 남자가 있는 거죠. 네메시스의 저주에 걸려서 이 나르키소스는 그것이 자신의 얼굴인 줄은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그 얼굴을 사랑하고 사랑했든지 그 얼굴만 들여다보다가 결국은 그 얼굴과 하나 되기 위해서 몸을 고프리는 순간 물에 빠져 죽죠. 그래서 그 물에 빠져 죽은 그 자리에 꽃이 하나 피어났는데 이 꽃이 바로 나르시스 수선화입니다. 예, 수선화의 전설입니다. 이거는 카라바초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이 나르시스 나르키소스라는 그림입니다. 물에 비친 자기 이미지에 이렇게 심취해서 바라보고 있죠. 이거 화가들의 영감을 많이 자극해서 나르시스와 에코 나르시스 이 제목의 그림들이 꽤 많습니다. 이것도 하나입니다. 나르시스 이게 그 그리스로 읽으면 키가 키케입니다. 키케로 때. 근데 그걸 영어로 읽으면 시세로거든요. S로 읽죠. 그래서 나르시스는 영어식의 발음이고 나르키소스 하면 그리스식의 발음입니다. 에코. 이 에코 뒤에 나무가 있는 것은 에코가 나무가 하나가 돼서 몸이 없어지는 그것을 형상하는 겁니다. 제가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그 이 스캇 에만 다루다가 조금 너무 그 악성 나르시스만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책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책이 이 나르시즘 다시 생각하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이 저자가 나르시시즘의 긍정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할 자기 검사표도 이 책에서 이 저자가 약간 그 수정해서 만든 겁니다. 원래 이게 미국 정신분석학회에서 나온 것인데 좀 수정을 가해서 30개 문항으로 이 저자가 만든 겁니다. 이거는요, 유튜브죠. 이거는 그 테드 강의 중에 굉장한 테드의 명강의에 이렇게 분류되는 강의입니다. 나르시시즘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르시시즘인가인데요. 키스 캠벨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이 나르시시즘 전문가인 심리학, 정신의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한 5분 정도 되는데 애니메이션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저는 5분 안에 나르시시즘을 딱 간단하게 재밌게 요약한 것은 영상 처음 봅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 영어입니다. 자, 우리말은 자막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 옆에 두 장짜리 있죠? 두 장짜리. 나르시시즘이란 무엇인가? 요거는 바로 그 두 장짜리 그 강의를 제가 다 타이핑을 한 겁니다. 우리말. 자막을 타이핑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시간, 이걸 제가, 예, 아직 조금은요.
이걸 이제 오늘 수업의 PPT에 사실 들어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한번 한자도 빠지지 않고 꼭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상만 한번 보실래요? 예. 그 굉장히 직관적으로 확 들어옵니다. 집에 가셔서 테드 TED 치고 이 저자 이름만 딱 쳐도 이 영상이 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셀카가 있기 전에 무대에 있었다. In one telling, Narcissus was a handsome guy wandering the world in search of someone to love. After rejecting an ill-feeling echo, he caught a glimpse of his own reflection in a river and fell in love with it. Unable to tear himself away, Narcissus drowned. A flower marked the spot where he died, and we call that flower the Narcissus. The myth captures the basic idea of narcissism, elevated and sometimes detrimental self-involvement. But it's not just a personality type that shows up in advice columns. It's actually a set of traits classified and studied by psychologists. The psychological definition of narcissism is an inflated, grandiose self-image. To varying degrees, narcissists think they're better looking, smarter, and more important than other people, and that they deserve special treatment. Psychologists recognize two forms of narcissism as a personality trait, grandiose, and vulnerable narcissism. There's also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 more extreme form, which we'll return to shortly. Grandiose narcissism is the most familiar kind, characterized by extroversion, dominance, and attention seeking. Grandiose narcissists pursue attention and power, sometimes as politicians, celebrities, or cultural leaders. Of course, not everyone who pursues these positions of power is narcissistic. Many do it for very positive reasons, like reaching their full potential or helping make people's lives better. But narcissistic individuals seek power for the status and attention that goes with it. Meanwhile, vulnerable narcissists can be quiet and reserved. They have a strong sense of entitlement, but are easily threatened or slighted. In either case, the dark side of narcissism shows up over the long term. Narcissists tend to act selfishly, so narcissistic leaders may make risky or unethical decisions, and narcissistic partners may be dishonest or unfaithful. When their rosy view of themselves is challenged, they can become resentful and aggressive. It's like a disease where the sufferers feel pretty good, but the people around them suffer. Taken to the extreme, this behavior is classified as a psychological disorder called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t affects 1 to 2% of the population, more commonly men. It is also a diagnosis reserved for adults. Young people, especially children, can be very self-centered, but this might just be a normal part of development. The fifth edition of th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s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describes several traits associated with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They include a grandiose view of oneself, problems with empathy, a sense of entitlement, and a need for admiration or attention. What makes these traits a true personality disorder is that they take over people's lives and cause significant problems. Imagine that instead of caring for your spouse or children, you use them as a source of attention or admiration. Or imagine that instead of seeking constructive feedback about your performance, you instead told everyone who tried to help you that they were wrong. So what causes narcissism? Twin studies show a strong genetic component, although we don't know which genes are involved. But environment matters too. Parents who put their child on a pedestal can foster grandiose narcissism, and cold, controlling parents can contribute to vulnerable narcissism. Narcissism also seems to be higher in cultures that value individuality and self-promotion. In the United States, for example, narcissism as a personality trait has been rising since the 1970s, when the communal focus of the 60s gave way to the self-esteem movement and a rise in materialism. More recently, social media has multiplied the possibilities for self-promotion. Though it's worth noting that there's no clear evidence that social media causes narcissism,
Rather, it provides narcissists a means to seek social status and attention. So can narcissists improve on those negative traits? Yes. Anything that promotes honest reflection on their own behavior and caring for others, like psychotherapy or practicing compassion towards others, can be helpful. The difficulty is, it can be challenging for people with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to keep working at self-betterment. For a narcissist, self-reflection is hard from an unflattering angle. 네, 여기가 끝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자막을 다 타이핑한 것이 제가 나눠드린 주축자리 이 태그 강연입니다. 집에 가셔서. 네, 여기 자막이 있어요. 네, 밑에. 그래서 그, 이거, 이게 그 내용이에요. 한자도. 좀 번역이 약간 틀린 걸 제가 좀 고쳤습니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런 사람들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네? 많죠. 많습니다. 예. 많다는 걸 아는 것도 굉장한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은요, 이런 사람 옆에 이런 사람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피해를 당하고 난 다음에야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알면 좀 자기가 이렇게 당하는 경험을 이렇게 이제 이걸 안다는 것만으로도 훨씬 피해를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유튜브를 찾아보면 이 나르시시즘 하면 또는 자기에 치면 굉장히 그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나르시시스트 상사에게 대처하는 방법, 그들에게 뭐 말을 잘하는 방법, 피해 당하지 않는 방법 뭐 이런 것들 많습니다. 나르시시즘 이제 보겠습니다. 자신의 외모와 나르시즘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립니다. 나르시시즘, 자신의 외모와 능력 등을 근거로 지나치게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거나, 그러니까 실제보다 자기가 더 잘나거나 아름답거나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중요하고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 인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에서 인격적 장애 증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전반부의 이 강의를 첨부한 이유가 뭐냐면요, 모든 나르시시즘이 이 인격적 장애는 아닙니다. 아주 극단적, 이 중에서도 그 나르시시즘의 스펙트럼이 넓은데요. 이 중에 아주 극단적인 최극단, 그것이 여기서 인격적 장애입니다. 그래서 이거 오해가 없으시도록 제가 앞에 이 부분을 붙인 것입니다. 나르시시즘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아까 그 과장성 나르시시즘, 자기를 실제보다 더 크게, 더 중요하게, 더 아름답게, 더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이 과장성 나르시시즘입니다. 그러면 잘 보여요, 그죠? 이런 자기과시하기 좋아하고 어딜 가나 주목받고 싶고, 공주병, 왕자병 그 사람들 잘 눈에 띄죠? 그 사람들이 과장성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근데 취약성 나르시시즘도 있습니다. 취약성 나르시시즘은요, 이거 좀 주로 내성적인 나르시시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병적인 인격 장애로서의 나르시시즘인데, 이것을 자기애성 인격 장애라고 합니다.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두 문자를 따서 NPD라고 합니다. 이 증상을 가리켜서 NPD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이 그림 보시면 고양이죠. 고양이가 물 속에 비친 호랑이 그림을 보고 있죠. 고양이는 자기가 호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과장형 나르시시즘입니다. 외향적이고요, 지배적이니까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좋아합니다. 나서기도 좋아하고. 이 사람은 이런 그 성향의 사람은 지위 자체와 그러니까 권력과 관심을 추구하는데, 특히 그 권력을 추구할 경우에 권력을 잡아서 다른 사람을 좀 유익하게 해야 되겠다, 공공에 봉사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에 따라오는 관심을 위해서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나르시시즘의 특징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관심과 주목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추구하고요. 정치인이나 유명인사, 셀럽들, 그리고 문화적 컬처럴 리더라고 그러죠.
그 문화적 리더들, 문화를 선도하는, 유행을 선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잘 보이는 그런 유형입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 중에 이런 사람 많다고 합니다. 취약성 나르시즘은 미묘한, 이렇게 좀 미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나르시스트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예성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권리, 아까 인타이틀먼트라고 그 테드 강의에서 인타이틀먼트가 바로 이제 그 권리라고도 하고 자격이라, 아우 나 과장이 될 자격, 아, 나 사장 될 자격이 있어, 아, 나 대통령 될 자격이 있다니까, 이게 그 자격입니다. 그런 자기가 가진 자격, 그걸 나오는 쪽을 쟁취할 자격이 있어, 그런 그것을 아는 감각이 있습니다. 이 자격 권리를 이해할 감각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 반대편의 쪽은 나르시시즘이 없는 사람은 이게 없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자격이, 그걸 누릴 자격이 있는지, 있는데도 이런 감각이 없어서 아우 난 안 돼, 난 아니야, 나한테는 가분해, 이런 경향이 있는데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또 쉽게 위협받거나 소외됩니다. 왜 소외되겠습니까? 이런 거 자기가 사실 자격이 있는데 안 주어지면은 소외됩니다. 미묘한 나르시시스트는 상대적으로 이 사람은 주목을 덜 받습니다. 조용하니까. 나서지 않으니까요. 조용하고 매력도 있고 때로 온정도 베풀 줄 압니다. 그리고 공감할 줄도 압니다. 건강하지 못한 나르시시즘이 있는데 이 사람이 태도 때문에 가려서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미묘한 나르시시스트가 우리 그 실제적으로 그 피해를 줄 수 있는 유형에 속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뭐 안 나타나니까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아마 이것 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의 전반적인 특징을 보겠습니다. 전반적 특징은 그 아까 과장형하고 취약형하고 각진입니다. 이기적으로 행동하죠. 지도자가 이제 나르시시스트일 때 비윤리적인 결정을, 이거 다 테드 강의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내리기도 하고요. 또 정직하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친구나 배우자한테 이렇게 외도한다든지 아니면 뒤로 확실한 그런 불성실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비판을 받으면 심하게 분노하고 공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주 나이스한데 비판받으면 사람이 이렇게 가면 벗고 괴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꽤 괜찮다고 느낍니다. 나 이 정도 좋지, 괜찮지, 잘생겼지. 그런데 자신은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는 질병입니다. 극도로 이 나르시시즘이 지나치게 되면 정신분석학적 장애, 아까 NPD라고 했죠? 장애로 분류가 됩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세 번째, 이게 이제 병적인 정신병리로서의 나르시시즘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1-2%라고 해요. 미국에서도 아까 그 파란 점에 큰 점 두 개 있었죠? 네. 1-2%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도 1-2%라고 합니다. 이거 가진 사람이. 남자에게 더 많습니다. 더 많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성인 어른들에게만 내려지는 진단입니다. 아이들은 이런 경향이 있어도 아까 나왔지 영상에서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 포함될 수 있어서 아이들은 이 진단에서 제외됩니다. 아이들이 성장해서 하면 자연적으로 이제 나르시시즘을 버리게 됩니다. 사회가 되면서 이걸 고수했다간 아이들한테 왕따 당하고 하니까 이제 점점 이것을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버리게 되면 이제 나르시시스트도 자라게 됩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의 특성을 보면요, 자기에 대한 과대해석, 자기를 실제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나르시시스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공감 능력. 그 다음에 아까 그 권리 의식을 했죠. 나 CEO 될 자격이 있어. 저 아름다운, 아니면 저 명품을 내가 가실 자격이 돼. 그런 자격 의식이 있습니다. 존경이나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인격 장애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피해자가 피해자를 낳습니다.
타인들의 생활을 장악하고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이 인격장애인 것입니다. 배우자나 자녀들을 자신이 관심과 존경받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영상에서 데드 아빠 해가지고 그 의자에 왕처럼 불리만 했죠. 그러니까 아빠라면은 집안에서 그 자녀와 배우자를 위해서 봉사하고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나르시스트 아빠는 그러지 않습니다. 존경받는 수단입니다. 가족이 선의에서 건설적 피드백을 하는 사람들을 틀렸다고 공격합니다. 아,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지난주에 제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그 제가 저를 힘들게 했던 그분도 그분은 특징이 그분에게 헌신적으로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관계를 다 무너뜨리는 그래서 혼자 고립되면서 아 외로워 하는데 못 고치십니다. 주변이 너무 힘듭니다. 나르시시즘 원인은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이 유전적 요인은 그 쌍둥이, 아까 보셨죠? 그 쌍둥이 실험에서, 네, 그 유전적 요인이 있다는 것을 학자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런 장애를 일으키는 유전자가 어떤 것인지는 아직은 잘 모른다고 합니다. 환경적 요인은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지 않고 떠받들어 키우면 과장성 나르시시스트로 자라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요, 24개월 이전에 담임될 경우에도 나르시시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방어 기제로. 그러니까 이 실제로 나르시시스트의 속은 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기 속의 내면의 빈곤함을 감추고 자기가 하찮은 방임됐을 아동기에 방임이 됐을 경우에 자신이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저렇게 나르시시스트가 나르시시즘이라는 그런 갑옷을 입고 이제 자신의 중요성을 어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훈육하지 않고 이렇게 스포일하는 경우도 나르시시스트를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방치하고 방임해둬도 나르시시스트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성적이고 자녀를 통제하는 그런 부분은 자녀를 취약성 나르시시스트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개성과 자기 홍보를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 이거는 제가 빨간불씨로 했는데요. 조금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1970년대 이후에 이 성격 특성으로서의 나르시시즘이 계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이 미국에서 1970년대는 자존감 회복 운동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여러분 요즘 초등학교 교실에 가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그 교육에 너는 특별해. 아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는 자체로 너는 너무 소중해. 이걸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거 아시죠? 그 일이 미국에서 1970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뭐 성적이 어떤 뭔가를 성취를 해서 상을 주는 게 아니라 노력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줬다고 합니다. 상을 많이 줬대요. 그 학생 아이들의 그 자존감을 이렇게 고치시키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70년대니까 80년대, 90년대 되면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1980년대, 90년대에 나르시시스트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그런 사회학적 연구가 있습니다. 교육계에서 자존감 높이기 열풍이 불었던 때이고요. 이 자존감 높이기 열풍이 60년대에 공동체적인 가치를 밀어냈습니다. 네. 이게 미국에서 1970년대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미국보다 10년, 20년 이렇게 뒤에 이걸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찾아봤더니 이제 우리도 얼마나 지금 이 자존감 높이기가 실제 아이들 청소년의 교육에 들어 있는지 너는 특별해 야곱 너는 특별해 너는 특별해 캐리와 친구들 성장 뮤지컬 니오놀이 너는 특별해 이런 지금 이게요 제가 몇 개만 따와도 이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제가 저 CCM이거든요.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도 이게 들어온 그 대표적인 CCM입니다. 저는 처음에 저 CCM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거북했습니다. 그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나? 제가 좀 그 제가 문제 있는 그런 문화고 문 밑에서 제가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저는 낯설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이 노래에 얽힌 제 또 어떤 제 개인적인 개인사가 있어서 예전만큼 낯설지는 않는데 하여튼 좀 지금도 보면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 내가 최고 단양 이전부 우리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소셜미디어와 나르시시즘. 최근 소셜미디어는 자기 홍보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켰죠. 나르시시즘을 유발한다는 그런데 이 그 뭐 셀카 찍고 올리고 하는 이것이 나르시시즘을 유발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이것이 나르시시즘과 관계없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 이게 테드, 그 키스 캠벨 이런 명확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이건 나르시시즘을 유발한다고 했다가 그 연구가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없다. 그리고 요즘에 소셜미디어는 나르시시스트들이 사회적 차원의 관심을 얻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위도 없고 돈도 벌고 또 자기 그 명예욕도 충족시키고 이거 고릴라가 셀카 공 저거 옆에는요 페이스북의 페이스북 버전의 나 오른쪽은 현실 버전의 나입니다. 뭐 어떤 메시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소셜 미디어로 이렇게 올리는 이미지하고 실제적인 이미지하고 흐트러져 있는 모습을 막 찍어서 올리고 그러지는 않죠. 자, 이게 참 중요한데요. 나르시시스트는 개선될 수 있나? 쉽게 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변화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나르시시스트에서 유튜브 영상 보세요. 대부분 뭐라고 하느냐면요. 친구나 동료나 연인이 나르시시스트임이 판명이 된다면 당장 손절하라 입니다. 당장 손절하라. 네. 못 고친다 예요. 네,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지금 이 문제로 엄청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예스. 그런데 학자들은요, 예스입니다. 변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냐,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요. 너의 행동이 또는 너의 생각이 잘못되었어. 이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이거를 인정하게 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가능하긴 한데 어렵습니다. 네. 이게 한 그 스펙트럼에 있는데요. 그 한 7, 8 습관적인,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습관화된 사람은 개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악성은요, 참 어렵다고 해요. 왜 그러냐. 자기애적 인격 장애자는 이 정직하게 자기 성찰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거 하기가. 자기를 직시하게 하기가 이게 어렵습니다. 이 사람은 진정한 자기 발전을 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변화되기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들은 잘 못합니다. 전문가가 해야지 우리는 못해요. 우리가 했다가는 잘못 부딪혔다가는 망해요. 맞습니다. 아, 저도 지금 제 문제가 이 문제거든요, 저도. 근데 저는 계속해서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간하고 돈이 엄청 들 것 같은데. 정서적으로도 깨집니다. 이거 고치려고 했던 사람. 저의 그 문제되는 부분을 고치려고 하셨던 한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화병으로. 네,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요. 스카펙은 그렇습니다. 이 스카펙은 나중에 이제 어떻게 이걸 치유하나 그러네요. 자기가 이 문제에서 치유받은 사람이 정말 그
아무 사심 없는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꼭 껴안고 씨름할 때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정말 어렵다고 스카펫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이거는요,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이번에 이제 조금 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크레이그 멜킹이라는 이분이 하와드, 이분은 이제 어머니가 나르시시스트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어머니 때문에 이분이 이제 심리학 전공을 하게 됐고, 하바드에서 연구를 한 학자입니다. 이분은 보통 우리가 프로이트 전통에서는 성인의 나르시시즘은 위험하고 좋지 않은 병리 현상으로 보는데, 이 저자는 나르시시즘의 좋은 그 긍정적인 요소를 굉장히 강조하는 분입니다. 나르시시즘은 어떻게 자존감을 건강을 유지시키는가? 이거 한번 제가 재미있어서 해봤는데요. 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는 19세기에 심리 정신분석학에서 이제 이게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그러면 용어 만들어지기 전에는 없었냐? 없었을까요? 예, 그 신화에도 있죠. 이게 이제 뭐냐면 도덕적 우선순위에서 자아의 위치에 관한 것인데요. 이거 철학자가 빠질 수가 없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탐구하는 그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누구를 더 사랑해야 하는가? 자기 자신인가? 아니면 타인인가?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자기 자신. 딩동댕동입니다. 빙고예요, 빙고. 예. 아리스토텔레스는 예, 훌륭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한 챕터가 우정에 관한 것인데요. 우정은 알뜰의 에고죠. 제2의 자. 그래서 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우정 친구 관계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밑에는 또 정반대의 견해입니다. 불교. 불교에서는요, 자아는 환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중하게 여기도록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쓰는 속임수에 불과하다. 그래서 환상에 불과한 자아에 집착하지 마라.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나르시시즘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내가 보는 나의 등급 설문조사는 뭐냐면요, 심리학자들이 내가 보는 나,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설문조사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응답하냐면은 자기에게는 훌륭한 자질이 불쾌한 자질보다 더 많다고 생각한다고, 더 많다고 응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좋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특별하고 독특하게 생각하는 욕구는 그래서 정상적인 인간의 성향이다 라고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의 긍정적인 면을 이제 측면을 무시하지 않는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스스로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더 행복하고 더 사교적이고 더 건강하고 연애와 결혼 생활에서 성공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이 자기 연인이나 배우자도 괜찮다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실제로 연애라든지 그런 그 관계를 잘 성공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인은요, 뭐냐면 환상이 있다고 합니다. 저 상대방이 더 좋은 사람이야, 멋있어 하는 그것이 이 관계를 이제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이것을 평균 이상 효과라고 합니다. 평균 이상 효과는 자기를 더 낮게 바라보는 그런 자산입니다. 이것은 창의력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높은 자존감 등 긍정적인 자질과 연관이 된 것입니다. 직장에서 성공을 촉진하는 자질이고요. 실패나 상실 경험 후에도 역경을 견디도록 돕는 자질입니다. 이 현실적일수록 우울하다는 것은 아까 고양이가 자기를 거울에 비친 자기를 호랑이라고 여기지 않고 아주 조그만 쥐라고 여기거나 고양이라고 여기면 현실적인 겁니다. 자기 모습을 그대로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울해진대요. 그래서 좀 자기를 좀 좋게 생각하는 것이 실제는
실제 생활에서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적당한 나르시시즘의 긍정적인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잠재력도 발휘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족, 친구, 연인 관계를 성공적으로 만든다. 자, 이게 나르시시즘의 스펙트럼이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0에서 10까지. 중간에 5가요. 가장 건강한 상태의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자존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0은 나르시시즘 제로. 그다음에 10은 나르시시즘 충만. 양극단은 건강하지 못하죠. 5가 가장 건강, 적당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나르시시즘의 위치가 4에서 6 사이인데요. 5가 가장 뭐 자아도취와 자아도취와 타인에 대한 배려 사이에 왔다 갔다 균형 잡는 거. 이게 자아도취만 빠지면 경직된 거죠.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만 한다? 경직된 거죠. 근데 이 두 사이를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균형을 잡는 것이 5의 상태입니다. 나르시시즘의 강도는 사람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게 딱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는 어때요? 자기밖에 모를 생각 안 되죠. 몸이 아플 때 타인을 배려한다. 부처님이죠. 예, 그리고 직장에서 인정과 칭찬, 좋은 평가를 받고 승진하고 싶을 때는 나르시시스트가 되죠. 되어야 합니다. 임신기와 청소년기는 어떨까요? 임신기와 청소년 때 다른 남편만 배려한다? 임신부는 왕이죠. 나르시시스트가 돼야죠. 이때는 청소년기는 어때요? 청소년기 예, 왕이죠. 갓난아기 육아 때는요. 엄마가 갓난아기 육아할 때는 갓난아기의 모든 것을 바치죠. 그래서 이때는 나르시시즘의 강도가 약해지죠. 또 배우자 뒷바라지 할 때 나르시시즘의 강도가 약해지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의 시기에 있어서도 강도가 강해졌다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강해졌다, 약해졌다, 유지해야 되는데 딱 하나로 경직돼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변이죠. 에코이스트입니다. 여러분, 에고이스트가 아닙니다. 에코, 아까 에코와 나르시시스의 그 에코예요. 자기 목소리가 없는이죠. 그래서 나르시시즘 스펙트럼의 왼쪽 극단을 에코이스트, 에코이즘이라고 합니다. 에코이즘. 자신의 목소리가 없어요. 자신을 부정하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습니다. 나서지 않고, 앞에 나서지 않고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반감이 있습니다. 이 반감에 대해서 좀 왜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 반감이 있냐면요. 지금 이 사람은 나르시시즘 부모 밑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모 밑에 자라다 보면 나는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나르시시스트 같이 이기적이 될까봐 두려워서 또는 모난정이 정났는데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특별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에코이스트입니다. 여러분, 이 에코이스트들은요, 그 나르시시스트들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에코이스트들의 특징, 주목받기 싫어한다. 관계에서 잘못되면 내 탓부터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남 탓 못하죠. 이 사람들은 내 탓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손해도 감수합니다. 이중잣대를 가졌는데요. 나는 남을 도와도 남은 나를 못 도와 이런 거죠. 남한테 도움받는 것을 싫어해요. 또 확신이 없는 표현을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아픈 것 같아요. 이렇게 확신 없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100% 정확한 것을 좋아해서 그래요. 그래서 정확한 것을 좋아하다 보니 정확하지 않다 싶은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신 없는 말을 씁니다.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다. 자기와 자아와 자아 아닌 것의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자기의 경계선을 넘어와도 별로 신경, 거기서 대해서 의식이 없습니다. 자신보다도 남을 먼저 배려합니다. 질투심, 그리고 이런 사람을 반드시 질투심 많은 사람과 관계가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질투심 많은 사람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희생자가 되기도 쉬워요. 아,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랬죠. 아까 제가 미묘한 나르시시스트 이거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게 나중에 이 사람들을 좀 식별해야 돼요.
나르시스트는 개선될 수 있는가? 나르시시즘은 학습된 반응에다가 습관입니다. 이게 또 기질의 습관이고 그 성향의 습관이고 습관이 굳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애성 인격장애의 경우는 아까 전 세계적으로 전체 인구당 1에서 2% 또는 1에서 3%라고 그랬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이건 정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전문가도 못해 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스카펙의 경험은 자기는 이거 못해서 못했다. 그런 그 있죠. 바비 부모 경우 잘 못했다.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그렇게 합니다. 약한 나르시시즘은 스펙트럼에서 7, 8 정도인 부분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테드 강의에서도 고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나르시시즘은 그 자기에 대한 사랑, 자기애와 타인에 대한 배려 사이에 왔다 갔다 균형 맞추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힐렐은요, 유대교 유명한 랍비입니다. 힐렐 학파의 거두. 내가 나를 위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하겠는가? 그리고 내가 나만을 위한다면 내가 어찌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참 균형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하겠는가? 근데 내가 나만을 사랑한다면 어찌 그게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스킬라와 카리보디스입니다. 여러분,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정복하러 갔다가 10년 안에 귀향하죠. 10년 귀향할 때 지금 여기 그 가운데 보시면 이 배죠. 오디세우스 배. 이 배가 왼쪽은 한쪽은 스킬라, 한쪽은 카리보디스. 이 카리보디스는 이렇게 그 이런 형상으로 한 괴물이 다른 불을 토하는 거고요. 스킬라는 괴물새죠. 그래서 양쪽 이게 진퇴양난이죠. 양 이쪽으로 피하자니 여기에는 괴물이 이 괴물이 있고 저쪽으로 피하면 저기 있고. 우리는 이게 나르시시즘과 이코이즘 사이에 이렇게 절묘하게 균형을 잡고 인생의 항해를 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조금 쉬었다가 오늘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자, 내가 이 스펙트럼 중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그리고 자가 검사하는 시간이 있다고 했죠? 그럼 5분 정도 쉬었다가 그거 하고 그거 검사를 해보겠습니다.